네, 리딩 파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딩 파워의 17강 3번. 시의 주제를 이해하기. 기본 어법 문제인데요. 어법 문제이면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는데요. 마치 국어나 국문학이나 영문학에서 시를 이해하는 법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for 출발. 문장의 동사는 첫 줄에 is.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앞에 있는 looking for. 3인칭 단수의 동명사가 되겠죠? 시의 주제를 살펴본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 시를 읽었는데 얘가 왜 썼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Almost all poetry, 모든 시는, 거의 모든 시는 각각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마련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죠. Lots of them, 대부분이 profound and diverse stars. 별처럼 다양하기도 하고 심오하긴 그런 메시지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들은 때때로 숨겨져 있습니다. Sometimes hidden. 그리고 당신은 read attentively to make them out. 그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notice, 주목해봐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을 피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돼 있죠. 이 대절이 되는 건 명사절이라서 그렇고 뒷문장이 완전한 겁니다. say라는 동사의 목적이 얘기한 게 뭐냐면 the subject is what a poem is about. 결국 주제라는 것은 이 시가 다루는 바그 자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우리는 보통 피한다는 점인 것이죠. 왜냐면 방금 이야기했다는 것은 implies that what a poem say is. 문장의 주어는 이만큼. 그래서 해석해보면 시가 말하는 것이죠. 영어에서 what이 나오면 시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국 all there is to a poem 시그 자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만큼의 얘기한 건 뭐냐면 아 주제는 시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버리면 시가 말하는 것은 결국 시에 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암시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죠. If that were so, 만약 그렇다면 추정이 나올 수 있는 꺼리입니다. If that were so라고 하는 것은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시 안에 있다면 이런 표현이죠. 시가 말하는 바가 그냥 시를 잘 찾아보면 주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면 Why would people go? 뭐하러 사람들이 to trouble about writing poetry? 시를 쓰는 수고를 감히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를 써버리면 누구든지 주제를 쉽게 쉽게 찾는다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시라는 걸 쓰겠느냐라는 것이죠. 뭔가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읽으면서 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좀 숨겨져 있거나 잘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대신에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감당합니다. Go to the trouble. 왜냐면 시는 특정한 소리로 내고, 특정한 형태로 지어지고, 특정한 아름다움을 소리라는 면에서, 혹은 meaning, 의미라는 면에서 갖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를 써 본다는 것이죠. 시는 그러니까 짧기도 하면서 글 안에서 이 단어 하나의 맛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쫙 풀어서 쓰면 소설인데 소설가들이 하는 말이 소설은 더 쉽다고 해요. 시처럼 응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응축해서 하고자 한 말을 다 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특정하게 굳이 그렇게 시를 쓰는 이유는 특정한 소리로 들리고 특정한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특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시 안에 의미와 goes beyond 그 넘어서의 의미도 동반하면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All of which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관계사로 제가 민트를 칠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which는 앞에 나와 있는 방금 병렬로 되어져 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because부터 요만큼을 다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해석해 보면, Not all poems have a single subject.
모든 시들이 다 한 가지만의 주제만을 각각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해석됐죠. 맨 앞에 not이 나오면요 전체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리고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모든 시는 딱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갖고 있다? 아니 전체 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시들이 다 하나의 주제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질 수도 있고 각각의 시들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는 다르다 라고 의역해 볼 수 있어요. 일부 시들은 많은 주제를 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부 시들은 아예 명확하지 않은 주제를 갖고 있기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시의 주제는 없어 이런 시도 있는 거예요. 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니 나도 몰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능시험에 한번 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시인에게 풀어보니까 그 시인이 다 틀렸어요. 왜냐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잘 몰라. 근데 시야 그 자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때때로 시의 주제는 isn't itself, is itself, 시 그 자체일 수도 있다. The words in it, 그 안에 담긴 단어와 to one another, 서로 간에 그 단어들끼리의 단어들 간의 관계, 이게 시의 주제일 수도 있다라는 점인 거죠. The point is, 중요한 점은 to be alert.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주제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Of the any poem as you read, 읽는 모든 시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왜겠어요? 주제 문장이니까. 핵심은 뭐냐면 시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외우고 한 번에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단어 alert 이라는 단어를 이 글의 핵심적인 단어로 또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구문을 좀 해석하다 보니까요 전체 내용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문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잠깐 올리고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추가로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문장은 instead부터 출발해서 beyond it 여기까지 문장이 이어지는 좀 어려운 문장 구조입니다. 이 because부터 출발하는 문장이 여기 적어놓은 대로 all of which의 선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왜 그런가 시는 특정한 소리가 난다 콤마 찍고 병렬 구조로 are built 나오고 and 병렬 마지막 have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have란 동사가 3번이면 are built가 2번 sound가 1번이 되겠죠. 시들은 특정한 소리가 나고 두 번째 특정한 형태로 지어지고 한마디로 뭐 네 줄, 세 줄 단어의 숫자 이런 식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특정한 소리와 의미에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go to the trouble 그 어려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간다는 이야기는 이 글에서 go to the trouble of writing이기 때문에 시를 쓴다 라는 표현으로 의역이 되겠죠. 시를 쓰는데 왜냐면 all of which 그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은 얘기에서 위치 얘기했던 건 세 개, 1, 2, 3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은 의미를 동반하기도 하고 goes, 병렬 이렇게 되겠죠? beyond it, 그 의미를 넘어서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시는 시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요. 시가 갖고 있는, 시가 아닌 산문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맛, 우리가 노래의 가사가 갖고 있는 맛이 있고요. 또 시가 갖고 있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소리를 읽다 보면 나오는 느낌. 예를 들어 뭐 일부러 뭐 바스락바스락 뭐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거 덕분에 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일부러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어때요? 엄청 어렵죠?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시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에 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혹은 시가 갖고 있는 시를 우리가 쓰는 이유 이런 것들로 주제 제목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어려운 글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어법보다는 내용 파악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